탈출 생존왕 두 번째 시간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온 도시에 뒤에 보이시죠? 쫙 깔려있는 이 CCTV가 우리 안전지킴이라는 걸 알게 됐죠? 맞습니다. 그전에는 아 CCTV 하면 왠지 날 좀 훔쳐보고 있고 이게 뭘까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개슴치레보게 되죠. 뭐지? 어,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. 뭐 이랬는데 이제는 아 편안해요.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감시를 위한 CCTV가 아니라 우리 네. 모두의 안전을 위한 CCTV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직접 보실까요? 네네 한번 보시죠. 자 지나간 차들도 보이고 아, 잠깐만요. 저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아 담배 피우니? 어 그러네요. 어. 근데 보통 공원은 금연구역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아이들이 또 뛰어놀고 네. 있기 때문에. 아 이거 금연구역이 맞습니다. 어? 어? 버린다? 네. 버린다. 설마 설마. 어머, 아이고 버려가네. 저 길에 버리면 어떡해. 꽁초까지 버렸어요. 주워 가야죠. 예.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진짜 다시 깜짝이에요. 다시 주워야 됩니다. 놀래. 지금 이게 얼마... 무슨 상황이지? 네, 얼마나 놀라? 뛰어가 안 돼. 어. 네, 얼마나 놀라? 뛰어가 안 돼. 어. 당황스럽고 다 보고 있어요. 그 공원의 금연 표시도 보셨죠? 네. 아, 예. 주셨네요. 예. 어머, 아, 죄송합니다라고. 그렇죠. 예. 아, 이렇게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직접 방송을 해주네요. 네, 처음 네. 봤어요. 아니, 왜냐면 사실 그 공원 앞에 담배 꽁초 버리면 맞아요. 안 되죠. 담배도 피면 안 되지. 맞아. 네.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밖에 나가면 그렇게 담배 꽁초를 주워오더라고요. 아. 너무 싫었었거든요. 근데 또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예. 재난탈출 생존왕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첫 코너 더 안전 라이브로 시작해 볼 텐데요. 겨울만 되면 가장 더더욱 조심해야 할 재난 바로 화재 이야기입니다. 이 더 안전 라이브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형 재난 사고를 들여다보는 코너죠. 블랙박스와 CCTV 영상으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. 오늘 주제는 생명을 지켜주는 문, 바로 방화문입니다. 방화문은 사실 우리가 네.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.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게 방화문인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방화문이라는 단어는 건물 안에서 방화문. 정말 많이 보잖아요. 방화문. 네, 그렇죠. 이름 그대로 그냥 불을 방어하는 문 이런 거 같은데. 네, 방화문은 방화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문으로서 화재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생명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. 자, 오늘 방송을 잘 보면 방화문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. 네, 일단 영상 볼까요? 지금 보시는 건 의정부의 한 아파트 10층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 영상입니다. 와, 연기 봐. 뛰어내려야지라고. 어머, 왜 무슨 일인데? 아우, 경찰관님이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. 어머, 어떡해. 뛰어내려.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큰 불이 난 거죠? 처음엔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피로가 막혀서 더 큰 화재로 번진 사례라고 합니다. 아 정말 안타깝네요. 화재 원인, 첫 번째, 방화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화재를 키웠고요. 두 번째, 비상구 앞에 불법 적시물이 쌓여 있어 대피가 어려웠습니다. 다음은 분당, 학원이 밀집한 12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학원이면 학생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. 네. 오, 그래도 다 대피를 했어요.
입구 부분에서 방화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. 그런 방화물 구조 때문에 계단실을 통해서 상층부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확산되지는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난로가 건물 바깥으로 나온 건 좀 어려웠지만 건물 내부에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어서 피해가 이제 확산되지는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요. 방화문이 이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불길을 막았네요. 진짜 방화문 중요하구나.